안녕하세요, 곽동수입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즐거워하셨던 4+1 예산안 통과, 아마 모처럼 민주당이 한건 했다 이렇게 즐거워하실 분들이 많아서 잠도 편하게 주무시는 분들 계셨을 겁니다. 일단 오늘 아침에 들려온 소식은 이렇습니다. 이 본회의 통과 끝난 화장실에 가셨던 문희상 의장께서 건강에 이상을 호소하시고 병원으로 가셨다, 이런 소식입니다. 뭐 들리는 소문이긴 합니다만 절대로 통과해서는 안 된다라고 자유한국당 위원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문희상 의장의 아들이 의정부의 그 지역위원장으로 된 걸 두고 세습 공천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얘기가 나와서 아마 거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이 그거 지키려고 내가 했겠냐고 한 화합병이 나신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참고로 다른 당은 몰라도 자유한국당에서 세습 공천 운운하는 건 정말로 웃기는 일입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요즘 유명세를 타고 있는 김세현 의원 같은 경우 아버지에 이어서 본인까지 삼선하면서 그 지역에서 8선을 하셨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지금은 의원이 아니시지만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바로 그분께서도 그런 일을 겪으셨죠. 그러니까 세습 공천 운운하고 있는 거, 물론 문희상 의장 아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도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긴 했었습니다만 하나 기억하실 것은 적어도 자유한국당이 지적할 내용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길 바라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밤샘 철야 농성에 관련된 겁니다. 자한당은 오늘 아침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밀실에서 처리했었다, 날치기다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야기를 하기도 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그보다 더 심각하게 지적을 합니다. 문재인 정권의 몰락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말은 참 거창하게 합니다. 근데 이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현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108명입니다. 근데 어저께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졌다고, 이 나라가 걱정된다고, 그야말로 선거용 예산을 끼어넘었다면서, 좀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가 끼어넣고 싶은 선거용 예산은 하나도 못 꼈어요 라는 고백이 있는 와중에 밤샘에 참여한, 철야 농성에 참여한 의원들 숫자는 고작 60여 명입니다. 60여 명. 몇몇이 사진으로 기록도 남기고 우리가 철야 농성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은 모양이긴 한데, 아시겠지만 108명이나 되는 의원 가운데서 고작 60명이 나라의 안위를 걱정한다면서 도대체 어디서 뭐 하고 있었던 걸까요? 정기국회 마지막이 열리는 날 이들은 전체 다 참여하지도 않았습니다. 4+1에서 예산안을 조정했고 이걸 통해서 분명히 자기네들이 쪽지 예산을 끼워놓고 싶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아마 실망감이 있었던 의원들은 60여 명밖에 남지 않고 나머지들은 어딘가 도망갔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08명의 자유한국당 의원 가운데서 60명밖에 밤을 새지 않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약 60% 정도만 자한당 황교안 대표의 리딩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 당도 100% 끌고 나오지 못하고 하다못해 80%만 됐어도 제가 이런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 어쩌자고 대표가 철야 농성을 하자는데 절반 겨우 넘게 남아있었던 그 당이 무언가 주장한다는 거,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신임 원내대표가 처음부터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예산을 협상한다고 했는데 뭐가 어떻든 간에 잔소리에 가면서 제대로 풀지 못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우리 당의 역량이 이거구나 하고 넘어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108명 가운데서, 자꾸 108번네 이런 거 생각나죠? 60여 명밖에 참여하지 않았던 자한당, 이제 자한당은 그들이야말로 파국의 길을 향해 걷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저는 곽쌤 곽동수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가입도 해주시면 더 열심히 방송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